당구대가 정사각형 두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 정사각형의 중심에 빨간 공 하나. 그리고 이쪽 정사각형 중심에 빨간 공 하나. 3쿠션에서는 공이 세 개니까 이렇게 놓고 치는데, 4구에서는 이렇게 놓고, 네, 보통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 신공은 여기 점이 박혀 있잖아요. 이거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네 칸인데, 한 칸과 두 번째 칸의 절반에 점이 찍혀 있어요. 공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방 공은 한 칸, 한 칸, 여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통 놓고 쳐요. 네. 근데 초보는 조금 어려워요. 기술 자체가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얘를 2분의 1 두께를 치면, 2분의 1 두께를 치면 요 정도 와요. 그래서 길어져요. 또는, 여기에 이 흰줄, 요 목표 지점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가 왔다 하더라도 빨간 공이 요렇게 갔다가 나와 여기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회전 두고 2분의 1 두께를 맞추게 되면 여기서 요렇게 지금 조금 빨리 왔는데 지금 반전보다 조금 위에 치신 거예요? 네, 중단보다 조금 위. 그쵸. 네. 그게 좋아요. 완전 중단보다, 완전 중단을 주면 자칫하면 회전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단보다 조금 위. 그리고, 다시, 네, 약간 오른쪽. 한 1시 반 방향 투팁이나 2시 방향 투팁 정도. 그래놓고, 저공에 2분의 1보다 좀 두꺼운 두께를 보내면서 얘를 먼저 보내놔야 돼, 확실하게. 이렇게 득점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2분의 1 두께가 그나마 좀 맞추기 쉬운 두께인데, 그게 2분의 1이 맞으면 안 돼요. 반드시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서 키스가 빠지면서 득점이 되니까. 그리고 회전이 또 많으면 안 돼요. 회전이 많으면 여기에 오질 못하고 이리로 와요. 빨리 네, 그리고 회전이 많으면 여기에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와요. 그래서 회전도 좀 줄여야 되는데 이 회전을 많이 쓰는 것보다 적절히 억제해서 치는 게더 어려워요. 그렇겠지요. 네. 적절히 그리고 빠지면 없어요, 이제. 이쪽으로 빠져도 뒷길이 없고, 일로 빠져도 일로 나가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당구를 처음 시작하는 분은 이거를 10번 치면 한 번, 두번 맞을까 말까. 연습을, 좋은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장점은, 1시 반 방향, 이게, 이 빨간 점이 신공의 중심이라면, 1시 반 방향, 1.5팁이나 2팁 정도? 요 정도. 이거는 과한 거고. 그리고, 빨간 공의 중심보다, 이 태극마크가 빨간 공의 중심이라면, 이것보다 조금 왼쪽을 겨냥해서 치는 정도? 이렇게 치면 2분의 1보다 약간 두껍게 맞거든요. 4구에서는 이게 득점인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네. 첫 초보 지도에서 득점이 되다니. 대단하시네요. 원하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실수로. 그래도 대단한 운빨을 타고 나셨네. 큐 끝을 태극마크를 향해서 찔러보세요.
또 왔네. 대단하시네. 어머. 운이 대단하시네. 운으로 이기시겠는데. 장군은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운이 사실 더 중요해요. 아, 당연하죠.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잘 치는 사람 쳐도 운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 운이 안 따라주면 이기기 어려운데. 자, 그런데 자세를 잡아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요렇게 하다가 세게 치기 어려워요. 네. 요렇게 하다가 세게 치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순간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하다가 나가요. 네, 됐어. 3연속 득점. 안 돼. 안 맞았다. 이 태극마크가 빨간 공의 중심인데, 여기 바닥에 지금 까만 점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이 빨간 공의 중심보다 살짝 왼쪽인 거거든요. 요렇게 맞춰야 돼요. 내 큐 끝이. 네. 이 흰색 실선은 흰 공의 중심이 지나가는 선이고, 이 검은 점선은 내 큐가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이걸 큐선이라고 해요. 네. 큐가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요 정도의 당점으로 요 까만 점선을 따라서 탁 찌르면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가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큐 끝이 이 선에 맞춰서 멈춰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쳤는지 안 쳤는지. 그래서 이렇게 노란 공이 움직이면 다시 쳐야 되거나 뭐 그렇거든요. 근데 완전 생초보는 자꾸 이걸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빼놓고 쳐요. 자꾸 건드리면은 다시 쳐야 되는데 그러면 게임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벌점을 주기는 너무 초보고니까 이렇게 빼놓고. 아, 근데 왜냐면 그분들이 우리 친구들끼리 그래요. 이게 확실히 바닥에 그림이 있으니까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되게 어려워. 이게 멀리 있을수록 꼭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맞히기도 어려워요. 그럼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게임이. 이렇게. 네. 그럼 이걸 맞히면 되는 거죠. 2열도. 쉽지 않죠. 이걸 실내가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쪽에서 얘를 맞히긴 쉽지 않잖아. 네. 이쪽에 와서 얘를 쳐야 자세가 나오니까 그나마 쉬운데. 그건 뭐야? 내가 빨간 공에 오른쪽을 맞춰서. 빨간 공을 오른쪽으로 맞힌다는 건 이렇게 맞힌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쳐서 이렇게 보내서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오도록 쳐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회전은 오른쪽 회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 보내려면 두께는 어느 정도의 두께를 쳐야 되겠어요? 적어도 2분의 1 정도는 맞춰야 되겠죠. 근데 2분의 1을 부드럽게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죠. 이렇게 휘어서. 그러면 이쪽으로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 주고 이 공에 오르면 2분의 1 정도로 맞추되 휘어 들어가지 않도록 약간 빠른 속도로 치셔야 돼요. 너무 멀어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빨간 공 보지 말고 큐를 맞췄으면 그냥 흰 공만 보고 정확하게 치시면 돼요. 완벽한 공몸. 2점 쳤어요. 자, 이제 이거 치죠. 이거는 그냥 살살 치면 되겠죠? 살살 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살살 칠 때. 살살 쳐야 되는데, 평상시처럼 이렇게 거리를 유지해서, 이렇게 하다가 살살이 되겠어요? 살살 칠 때. 세게 나가죠. 그쵸? 네. 그러니까 살살 치고 싶을 땐 수거리도 짧게 잡고, 이것도 이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살살 하다가 쳐야지. 이것도 충분히 칠만하죠. 지금 3점 쳤어요. 이것도 칠만해요. 딱 빨간 공에 왼쪽을 쳐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왼쪽을 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친다는 건데, 이렇게 쳐서 이렇게 가려면 두께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어요? 항상 두께를 생각할 때는 2분의 1 두께로 맞췄을 때 이게 맞힐 수 있는 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돼요. 2분의 1을 치면 맞출 수 있어요. 아직 늦은 것 같죠? 그냥 2분의 1 치시면 돼요. 회전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두께로. 회전 없이. 거리가 이 정도면 맞출 수 없으니까 그냥 무회전으로 2분의 1로. 이것도 2분의 1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2분의 1 치면 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이건 2분의 1 가지고는 못 치고. 약간 희자는 거거든요. 이거를 칠 것이냐, 얘를 칠 것이냐인데, 얘를 쳐서 끌어치기? 90도로 끌어치기. 하단 당점, 네. 6시 방향 3TV 하단 당점을 주고,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쳐서 90도로 끌어치기로. 아, 처음 스타트 들어갔을 때. 네. 그러려면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세게 쳐야 되겠죠? 빠른 속도로. 2분의 1보다 두껍게. 네, 2분의 1보다 두껍게. 당점은 아래로. 이렇게. 이쪽에 이거는 가능하면. 큐거리 자체를 낮춰서 아래 그리고 빠른 속도로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4점 끝. 어우 대단한 것. 32 4점 쳤으면 이거 잘 친 거예요.